안녕하세요. 한샘트럭 대표 최준입니다. 혹시 이 차량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전라북도 전주에서 저희 구독자님과 그 다음에 거래자 사장님부터 매입한 차량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뭐 이렇게 깔끔하게 도색은 되어 있지 않았는데 입고하자마자 깔끔하게 도색 작업했고요. 그 다음에 차량 같은 건 경정비를 마쳤습니다. 이 차량은 원래는 5톤인데 7톤으로 증턴된 차에 수산 867 장비 올라갔고요. 동일연식 2013년식의 차량과 장비 동일연식입니다. 뭐 마력수는 잘 아시겠지만 250마력이고요. 차 상태는 그때 당시에 테스트할 때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뭐 특이사항은 없었고 이 차량 그때 뭐 가까이는 제가 안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매입할 때 인지는 2인치 이렇게 달려있고요. 그 다음에 등록증 상에 수산 867 7단 붐 구조 변경 완료되어 있다고 명시도 되어 있습니다. 차 상태는 양호하고 실내 상태 실주행 거리가 한 14만 얼마였나? 하여튼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그건 제가 다시 한번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갖고 와서 조금 전에 올려드렸던 강원도 원주 구독자님부터 매입한 동해 1200 장비 고소작업차. 뭐 주로 그 차량은 CCTV라든지 뭐 가로도 이런 거 쓸 때 차량이고요. 이 차량은 저희 사무실 앞에서도 작업하는데 뭐 배관이나 이런 거 할 때 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도로 공사할 때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왔다 갔다 하시면서. 상태는 양호하고요. 5톤이 아닌 7톤에 올라간 장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태는 양호하고 2인치 붐께 검사도 2022년 언제까지인가 그것도 제가 명시해 드릴게요. 그것도 2022년 4월인가 5월까지 안전검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7톤 수산 867 7단 붐 카우크레인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우측 상단에 한샘트라고 연락 주시고요. 잘 아시겠지만 수산 867 장비는 25m급의 장비입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또 저쪽에 이동해가지고 또 정비할 게 있어가지고 차량 상태 확인하고 또 정비하고 정비하고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에 다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수산 867 전주에서 갖고 온 차량에 대한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